네, 안녕하세요. 박경환입니다.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. 저는 앞서 특강 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스킬을 키우는데 가장 뭐 중요한 그런 부분의 강의가 되겠지만, once more. 이런 따라서 once more think. 영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think.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think. One more think. 한 번 더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. 한 번 더 생각. 한 번 더 생각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승태가 달려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주제를 잡았습니다. 다음 부분입니다. 여러분들이 만화, 어떤 애니메이션 하나 그렸다, 만화를 그렸다, 스토리를 썼다. 다 해놓고 끝나고 나서, 아, 뭔가의 새로운 방법, 뭔가 좀 깜짝 놀랄만한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포즈의 시간을 갖다 가져야 된다.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남달리 했고,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의 그 유리죠, 유리, 유리.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유리 있잖아요. 그 유리가 그냥 유리 아니에요. 그걸 갖다가 영어로 고리라고 그랬어요. 고리라고 그랬어요. 깨지지 않는. 그 고리라 소재를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최고 가는 그 그라스 회사 코닝이라고 해서 코닝. 이 코닝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사장을 만들어서 니네들이 세계적인 유리 메이커인데 너희들도 이걸 만들면 만들 수 있다.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처음엔 노 했어요. 근데 끈질기게 이 사람이 좀 광적으로 와서 하니까 그럼 해보자. 그래서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. 이게 그 그라스가 결과적으로는 아이폰에 탑재하게 되는 거죠.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오늘 특강을 이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면 그거로 뭐 됩니다. 예. 자, 앞으로 공부 잘 하시고 좋은 디자인 많이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예.